오늘은 뽀로로와 친구들의 옷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줄게. 매 극장판마다 우리 친구들이 각각 다른 옷을 입고 나왔다는 사실 알고 있었어? 뭐? 몰랐다고? 이런 이런. 그럼 이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알려줄게. 렛츠고! 그 첫 번째, 슈퍼썰매 대회 데모엄에서 입은 레이싱 선수 스타일.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한다! 준비됐나? 네, 선생님! 첫 번째, 체력 훈련! 슈퍼썰매 챔피언이 되기 위해 토토 사부님에게 열심히 훈련을 받은 뽀로로와 친구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복장이지? 지금 이 모습도 귀엽지만 짜잔! 빠른 속도의 슈퍼썰매 레이싱을 위한 안전 헬멧! 차가운 바람과 열, 충격을 흡수하는 특수 소재로 운전자를 보호해주는 기능성 슈트를 입었어. 뽀롱뽀롱 마을에서 출전했다는 뽀로로 팀의 소속감을 드러내는 마크도 헬멧과 슈트, 슈퍼썰매 곳곳에 멋지게 장식되어 있지. 준비됐지, 뽀로로? 다른 선수들의 옷도 멋지지만 뽀로로 팀의 레이싱복이 가장 눈에 띄는걸? 후후. 이 슈트와 안전 헬멧을 쓴 덕분에 뽀로로와 크롱은 와르르 무너지는 얼음 동굴에서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고, 악당 푸푸의 계략에 빠져 차가운 크레바스 계곡에 갇혔을 때도 얼어붙지 않고 체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야. 푸푸와의 숨막히는 대결에서 간발의 차로 우승한 뽀로로와 크롱. 슈퍼썰매 대회 시상대 위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멋진 레이싱 복장이었어. 두 번째, 컴퓨터 왕국 데모엄의 게임 캐릭터 스타일. 우와, 우리 친구들이 에디의 컴퓨터를 망가뜨려버렸어. 그 바람에 게임 속으로 빨려가 버린 뽀로로와 크롱. 게임 속인 거야? 맞아. 바로 여기가 게임 속 세상이야. 방금 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는데, 뽀로로는 용감한 중세 기사를 상징하는 튼튼한 갑옷과 헬멧, 손을 보호해주는 장갑을 꼈고, 그 신발 내 장갑이랑 바꾸지 않을래? 크롱은 귀에 날개가 달린 귀여운 헬멧을 쓰고 있어. 운이 좋게도 높이 높이 점프할 수 있는 날개가 달린 멋진 신발을 얻게 되었지. 제대로 사용하려면 연습 좀 해야겠다, 크롱. 괜찮아, 크롱. 뽀로로와 크롱을 뒤따라 게임 속 세상으로 들어온 친구들의 옷도 구경해볼까? 우연하게 비눗방울 마법을 쓰게 된 루피. 마치 마법사같이 멋진 모자와 망토를 입었는걸? 고글이 포인트인 에디는 게임 속 탐험가 스타일이야. 노래하기를 좋아하는 해리는 마치 음유 시인 같아. 마술봉을 들고 있는 패티도 정말 잘 어울리지? 뿔이 달린 투구와 커다란 방패를 메고 있는 포비는 바이킹 스타일이야. 이렇게 멋진 게임 속 캐릭터 복장을 입고 무서운 거미마왕에게 용감하게 맞서 싸운 뽀로로와 친구들 덕분에 게임 속 세상은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어. 세 번째, 공룡섬 데모엄 공룡 탐험가 스타일. 뭐라고? 비행선이 크롱이랑 알로를 보고? 그렇다니까. 에디, 비행선을 잘못 고친 거 아니야?
우주선을 타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크롱과 알로를 찾으러 여행을 떠나는 뽀로로와 친구들. 어떻게 변신하는지 구경해볼까? 우와, 다들 공룡 탐험가로 변신했는걸? 정글과 아주 잘 어울리는 의상이야. 뽀로로의 헬멧에는 마치 공룡처럼 뿔이 뾰족하게 나와 있는 게 포인트야. 나무줄기와 나뭇잎으로 허리를 동여맨 크롱. 마치 정글에 사는 타잔 같지 않니? 여기는 뭐하는 곳이지? 우리처럼 잡혀온 공룡들인가봐. 악당 미스터 와이에게 붙잡혀 커다란 유리볼 안에 갇히게 된 포비와 패티. 하지만 탐험가답게 좌절하지 않고 지혜를 발휘해서 포크 하나로 탈출하게 돼. 패티, 어서 나와. 물론 탈출 과정이 쉽진 않았지만. 뾰족기였나 봐. 여린 소녀 같던 루피도 이번만큼은 탐험가답게 가장 중요한 순간에 멋진 활약을 해서 친구들을 구해주었어.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공룡 친구들이 구한 뽀로로와 친구들에게 박수! 네 번째, 보물섬 대모험 해적 스타일. 용감한 해적 실버 선장은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우리가 찾으면 되겠네. 어? 우리가 실버 선장님 대신에 보물을 찾는 거야. 그렇게 보물을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난 뽀로로와 친구들. 이번에는 바로 해적 스타일이야. 해적 항해사 에디. 빨간 주건이 잘 어울리는 여해적 루피와 패티. 듬직한 포비와 날쌘 해리도 해적 의상이 정말 잘 어울리는걸. 그리고 해적 모자와 자켓을 입은 뽀로로와 크롱까지. 어때? 다들 진짜 해적 같지? 그럼 모두들 보물을 찾으러 출발! 이런 것도 없이 해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 이거 봐봐. 코시험을 단 해적 포비. 정말 잘 어울리는 걸. 그런데 꼬마 해적들이 여긴 어쩐 일이지? 저흰 보물을 찾고 있어요. 어? 보물? 네. 보물을 찾아서 진정한 해적이 될 거예요. 왜? 보물? 너희들이? 이렇게 다른 해적들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하지만. 보물지도라. 어? 어? 이건 실버 선장님의 보물지도잖아. 실버 선장님의 진짜 보물지도를 얻게 된 뽀로로와 친구들.
해적의 기본은 체력이야. 그렇게 해서는 오늘 밤에나 도착할 거다. 흥! 그럼 우리의 실력을 보여드리자! 그럼! 너희들 뭐 하는 거냐? 반대로 줘야지! 그래! 실버 선장과 만나게 된 뽀로로와 크롱은 해적의 기본인 체력을 키우는 훈련도 하고 진정한 해적이라면 이 정도 친구는 있어야지. 아주 아주 커다란 새를 타고 하늘을 날아보기도 하고 비밀 통로를 신나게 미끄럼틀며 탐험하기도 해. 절벽이라고! 친구들이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걸? 괜찮아? 아이고, 반갑다, 꼬마 해적들아. 분명 이곳이 표시되어 있거든. 이 기계장치에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한 소리만 나온단 말이지. 나도 이것저것 다 찾아봤지만 여긴 아무것도 없었어. 여기 뭔가 있어요. 실버 선장도 찾지 못했던 보물의 단서가 숨겨져 있는 비밀 버튼을 발견한 해적 에디. 정말 잘했어. 네가 할 일이 있어. 네? 네? 자. 꽉 잡아! 보로로! 전투를 잘라! 제가요? 친구들을 구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악당 블랙 선장과 괴물 크라켄으로부터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뽀로로. 이번 모험을 통해서 친구를 위하는 마음이 진짜 보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뽀로로와 친구들. 진정한 해적이 되었다고 칭찬을 받으며 실버 선장님의 해적 모자를 선물로 받게 돼. 그런데 전 보물을 찾지도 못했는데요? 뽀로로, 넌 이미 보물을 찾은 것 같은데? 네? 반짝이는 보석만 보물이 아니다. 진정한 해적에겐 친구들과 함께하는 모험이 더 큰 보물이지. 자, 지금까지 뽀로로와 친구들의 개성 넘치고 재미있는 의상 스타일을 알아보았어. 다음 극장판에서는 어떤 멋진 의상을 입고 나올지 궁금하지? 다들 기대하라고. 그럼 다음에 만나. 안녕.